2008년 미스코리아 진 나리의 미모는 당시 네티즌들 사이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다. 특히 미스코리아 왕관을 쓰고 있는 나리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미모 논란은 더욱 본격화됐다. 그러나 나리의 미모 논란은 나리의 미니홈피에 있는 대회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화장빨과 사진빨의 문제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어 국제대회 때 이전과 다른 느낌으로 명예 회복에 나섰던 나리였지만 이때도 대중의 기대를 충족시키진 못했다. 1990년 진 서정민의 외모가 공개되자 대중들 사이에 큰 논란이 일었다. 진에 당선되기엔 미모 수준이 너무 떨어져 보였던 것. 실제로 그녀가 진에 선발될 만큼 아름답지 않았다고 생각한 미용실 업주들이 검찰 쪽으로 제보를 보냈고, 검찰 수사 결과 서정민의 어머니가 미스코리아 대회 관계자들에게 3,000만 원의 뇌물을 건넨 사실이 발각되고 만다. 이후 서정민은 방송 중지 처분을 받게 되었고, 역대 미스코리아 미모 꼴등자리도 모자라 가장 추악한 미스코리아 주인공으로 남게 된다. 2013년 미스 울산 진선미의 미모가 공개됐을 때 네티즌들 사이에는 울산은 추녀만 사는 거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김태희, 유라, 이태임, 한소희 등 한국 대표 미녀들이 울산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울산에 대한 오해는 사라진다. 당시 이들 미모에 대해 논란이 너무도 크게 일어 뇌물 청탁 등의 의심을 사기도 했지만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당시 심사위원들의 한결같았던 취향이 만들어낸 참사로 여겨지며 조용히 넘어갔다. 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했던 이때의 결과 때문에 미스 울산은 영원히 사라지게 되고, 이후 2014년부터 미스 울산은 부산에 흡수돼 미스 부산 울산으로 통합 개최하게 된다. 이병헌의 동생 미스코리아 이은희의 남편 김동현은 남산 반얀트리 호텔 수영장 카바나에서 동생 정모씨와 20대 여성 2명을 불러낸 뒤 음료수에 마약을 몰래 타먹이고 강간한 혐의로 구속됐었다. 이 사건으로 김동현은 1심에서 7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던 1심과는 달리 2심에선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5년 6월로 감형되게 된다. 이후 이은희는 결혼 4년 만인 2016년 김동현과 이혼했다. 1995년 미스코리아 선 최윤영은 절도죄로 입건됐었다. 최윤영이 지인 김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김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지갑을 훔친 혐의였다. 시가 80만원 상당의 불가리 지갑엔 수표 100만원과 현금 80만원이 들어있었고, 최초 혐의를 부인하던 최윤영은 최윤영이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은행 CCTV 영상을 경찰이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혐의는 인정했으나 절도라는 타이틀이 싫었던 최윤영은 이후 재판을 통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죄명을 바꾸는데 성공하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사고 내고 경찰에 괜찮냐는 질문에 시밤 아프죠 라고 대답한 2018년 선 서희진, 팬인데 미안합니다. 2000년 박시연씨, 그래도 음주운전은 나빠요. 음주운전만 3차례, 음주운전왕. 1988년 선 김혜리, 동영상 유포와 인성이 알려지며 한방에 날아간 1995년 진 한성주, 마약도 모자라 성매매까지. 1994년 미성현아, 그래도 연기는 잘하세요. 설명이 필요 없는 국가대표 거짓말쟁이. 1997년 미스 태평양 함소원,